그 제가 EBS에서 봤던 건데,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그 연어떼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태평양 바다로 나아갔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20%가 캄차카 반도 쪽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 바다에 나가 있는 그 수많은 연어떼 중에 거의 한 20%는 캄차카 반도의 호수를 통해 강을 거슬러 가야지, 예, 거기에서 이제 산란을 할수 있어요. 그게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캄차카 반도에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는 그 연어떼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한테, 정목 씨, 연어를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저 연어떼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정말 다시 마음 먹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말을 내가 나한테 막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 보면서, 우와, 우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것은 설산에 물이 녹아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강물이 그 찬물이 어마어마하게 차갑대요. 근데 이제 그리로 거슬러 올라오는데 산란기 알을 낳으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빛깔이 빨개요. 아시죠? 그 산란기를 앞두고 짝짓기를 앞두고 있을 적에 그 붉은 빛이 막그 감빛 있죠. 우리나라 가을 그감 익었을 때 감빛 물들듯이 아니야. 감빛보다 더 그런 볼그스름한 붉은 빛을 띠고 그 강을 막 거슬러 와요. 그런데 물이 깊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 이렇게 얕아. 그러니까 막 살껍데기가 다 드러나. 그런 것을 발딱발딱발딱 하면서 막그 차디찬 차가운 물을 막 헤집고 와요. 아니, 뭐 인간의 살보다 그게 두껍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막 헤치고 갑니다. 근데 저막그 강을 거슬러 가다가 일행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행을 놓치면 혼자 뚝 떨어져 갖고 길을 못 찾아. 그래서 그 무리를 잃어버리면 혼자 떨어져 갖고 갈 길을 잃어서 또그 죽게도 되고 이래요. 하여튼 그런 험난한 길을 막 가요. 가가지고 어찌어찌어찌어찌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에 이르러요. 와. 그 강에 이르러 갔고도요, 바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막 주먹만한 조막돌 같은 이런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이 되게 거칠어요. 동글동글한 몽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몽돌은 보드랍잖아요. 그런데 얘는 막 거칠거칠한 돌 있죠. 닿으면 살이 비어, 그냥. 그런 돌들이 그냥 그 강가에 가득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몇천 마리인지 몇만 마리가 올라와 갖고, 자기가 그 산란할 장소를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이 돌들을 막 자기 살로 막 이렇게 헤집어요. 막 탁탁 치면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요.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를 입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이걸 막그 돌을 뒤집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으면서 경쟁이 붙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전한 곳이 여기쯤이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알을 낳아요. 막 몇천 마리를 막 알을 한꺼번에 막 쏟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다 낳고 난 뒤에 잘 아시죠? 연어의 일생은요. 알을 낳고 나서 다 낳고 나면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에서 죽어요. 키진맥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태평양 바다에서 그 캄차카 반도의 얼음물이 녹아내린 그 멀고 먼 여행길을 오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끼도 먹지 않아요.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그냥 강을 거슬러 와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고
자기가 그 새끼를 낳아야 되는 장소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 찰나까지 그 집념과 한순간도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거에 관심 가지고 뭐 이거 쳐다보고 슬퍼요, 괴로워요, 우울해요 뭐 이럴 짬이 없어요 여러분. 아예 삶 자체가 그걸 어찌 미물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찌 감정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DNA 안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인생길에서 우리가 드넓은 바다에 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그 강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새끼들이 거기서 이제 볼록볼록 나와요, 아래서. 나와서 요만한 길이로 팔랑팔랑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면 바로 무리를 지어서 그 캄차카반도의 강을 거슬러 호수를 지나서 태평양 바다로 막 쫙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자기의 일생을 보내다가 또 알을 낳아야 할 때 다시 거슬러 와서 그곳에서 산란을 마친 뒤에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 그냥 그 자기가 태어났던 강에서 새끼 다 낳고 완전히 탈진 상태, 요만한 힘도 남지 않은 탈진 상태에서 새끼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온전히 자기의 육신을, 몸뚱이를 더 강에 맡기는 그 생을 생각할 때 그 생사에 대한 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들은 너무 뭐 위대해 뭐 이런 말로도 맞장치 않고요. 제가 오늘 뭐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말하자면 이 연어떼가 거기를 건너올 때는 깊이만 있었겠습니까? 얕은 것도 있고 깊이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오만 게 다 있잖아. 이 경계를 다 넘어왔잖아요. 그거 넘지 아니하고 나 이거 못 넘겠는데 못 왔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나 이거 못 넘어. 아, 살 좀 떨어졌네. 아, 상처 났네. 아, 나 이렇게 해서 새끼 못 낳겠네. 뭐 그 중간에 도중하차 죽는 거죠. 별 수 있겠어요. 가는 길에 자기들이 수없이 잡아먹힐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곰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불곰들이 이미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톡톡 가서 잡으면 돼요. 왜? 기진맥진해 있거든요. 태평양에서 이곳을 거슬러 오는 동안 먹지 않았지 쉬지 않았지. 그들이 새끼를 낳겠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어떤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 그 목표를 향해 사람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간다 오직 갈 뿐이다. 가서 내 목표하는 바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것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불가의 스님들이 수행할 때도 화두를 잡건 사띠 수행을 하건 바로 그 목표가 그거거든요. 죽어도 간다예요. 목숨 내놓고 간다예요. 이르른다, 당도한다, 도착한다예요. 여러분, 도착하지 아니하고 당도하지 않는 삶, 어중간한 길에서 여생을 마쳐버린다면 그게 우리가 인생을 가고자 했던 건 아니지 않겠어요? 꼭 늙을 때까지 살아서 목표지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루지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그 연어떼들에겐 태평양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까지 가는 그 전 인생이, 그 전 생애가 우리에겐 오늘 하루라는 거죠. 그것들이 점처럼 이어져서 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의 점들이 이어져서 그렇게 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연어떼들에 대한 이야기는 봐도 매번 감동하고요. 제 개인에게는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좀 늘어지거나 좀 게을러지려고 하다가도 그 연어떼들의 생을 생각하고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정말 마음 다시 먹게 되고 진짜 허리를 바로 세우게 되고요. 저 작은 생명체, 저 연약한 저 미물도 저렇게 자기의 한 생을,
철두철미하게 살아보려고 전 생애를 바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부처님 제자라고 이렇게 원력 세워서 사는데 나의 내 생애를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나. 내가 스스로 그렇게 원력 세우지 않았나. 그러니 그 길을 향해 가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는데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걸림돌이 없겠느냐고요. 걸림돌이 없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태어나지 않아야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송장처럼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를 한다는 건 문제와 부딪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의 세파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거슬러 가야 하고 역류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강을 넘을 때 그게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것을 그냥 뛰어넘다가 안 되면 떨어져, 뛰어넘다 안 되면 떨어져 수도 없이 도전하잖아요. 하다 만에 아니 난 못해, 해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도전하잖아요.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랄 것도, 개미 새끼한테도 그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 심지어 여러분의 아파트 집에 오고 가는 뭐 바퀴벌레가 있다 합시다. 그들의 삶도 그런 생애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역경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주저앉으라거나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넘어가 보는 거,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 해보라고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가보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 이것이 방해가 돼서 나는 못 살겠어, 못 하겠어 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런 그 에너지와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봤는데 요즘에 뭐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의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번도 도전하여 나아가 보는 것. 우리 인류가 가는 길은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꺾이지 않는 의지 속에 진화해 왔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에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진 것도 얼마나 많은 진화 속에서 반복해 왔냐는 거죠.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반복해 오면서 나에게 저장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애의 삶은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우리는 또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